누가의 헤더는 클래스가 달라요. 네. 헤드가의 공중 폭격 오늘 완성이 됩니다. 이쪽에서 천천히 볼을 접기하면서 포항 진영에서 볼을 돌립니다. 살짝 뛰어서 올려주고 헤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비 한두 명은 반드시 달고 있어주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찬스가 나거든요. 네. 세드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선수가 거의 붙어다니면서 완벽한 콤비네이션으로 배구의 득점을 이끌었었던 네, 오늘 세징야와 에드가가 선발 출전했고 오늘 첫 호흡을 맞춰봅니다. 확실히 이제 에드가가 중앙에 있으면 중앙으로 공을 투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황인재입니다. 자, 에드가가 자신의 위력을 초반에 무거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황재원이 크로스 시도했고 역시 잘 따라가면서 머리에 맞춰서 빼놓고 이제 밖에 깔아서 줍니다. 중앙쪽으로 일단 걷어내고 있는 대구입니다. 자, 에드가가 함께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동이 불가능하세요. 세징야 쪽으로 세징야 아,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있는 신광훈입니다. 역시 세드가 콤비네이션이 공격 쪽에서 위력을 초반에 발휘합니다. 그렇죠. 볼을 돌려놨습니다. 루즈볼. 자, 이끊는데요. 오늘 결국 에드가 자 밀어줍니다. 자, 연결됩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 왼쪽을 봤습니다. 왼쪽에 박세진. 자, 박세진이 페널티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박세진 오른발. 박세진! 자, 여기서도 이제 볼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던 에드가 오른쪽이 아니고 이제 왼쪽을 선택한 박영희 선수와는 포인트 학교 시절에 또 사제 관계도 있고요. 자, 흘러나옵니다. 에드가 쪽으로 자, 에드가! 슛까지 유치노가 이어가 봤습니다만은 선제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각도가 없긴 했지만 에드가의 슛 자체가 그래도 위력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네. 리바운드 상황까지 맞이했었고요. 첫 번째 워낙 멋스파라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에 비해서는 두 번째 조금 이제 주춤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동해안 더비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등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길게 조인되는 상황이 되고요. 가볍게 뛰어서 올려주면 일단 모면하는 포항입니다. 구미가 지금 백과 여기서 골을 추격골을 만들어냈다면 포항이 급격히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위기 상황에서 이호재가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조금은 더 줄 것 같습니다. 세징야 빗어갑니다. 세징야 안쪽으로 쳐다봅니다. 세징야 아까 실수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징야 살짝 접근을 겹쳤는데요. 일단 중앙쪽으로 주면서 그 다시 한번 가면서 뒤에서 세징야 칩니다. 벤치의 무게감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오른쪽 측면으로 잘 빼냈고요. 아, 크로스는 기가 막히게 날카롭게 올라갔고 아, 네. 어느 정도만 올려주면 에드가가 다 이제 머리에 맞추면서 결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골대와 멀어지는 쪽으로 몸을 날리면서 네. 반대쪽 포스트로 노리네. 네. 자, 굉장히 감각적인 골이 나왔습니다. 에드가 자신의 시리즈 2호 헤더골. 등심에서 박스 안쪽입니다. 박세진 그리고 황재현 쪽입니다. 황재현 올려줍니다. 머리에 멋지게 맞췄는데 벗어납니다. 에드가의 헤더는 클래스가 달라요. 네. 황재현 오른쪽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트래핑. 네. 떨어질 만을 먼저 터치하는 포항. 아, 10명이. 네, 주심에 있으니 여기서 울리면서 대구와 포항. 아, 길고 길었던 10대 10대의 싸움, 10명씩 기억된 이 승부가 3대 3 승점 1점씩을 나눠봤습니다. 정말 예상했던 대로 양팀 선수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누워있고요. 네. 정말 그럴 만한 오늘 경기였습니다.